물과 빛을 스스로 관리하고 수확된 농산물을 감지해 자동으로 운반하는 등 한국형 스마트 농업 기술이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데요. K 스마트 농업의 눈부신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박람회가 창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.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30년 가까이 수경 재배용 화분, 바레트를 생산하는 전문 업체의 제품입니다. 반사가 잘 되는 소재를 사용해 식물 성장을 촉진하거나 뿌리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 등 다양합니다.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 40여 개 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. 저희 새로운 제품 개발한 거에 대한 고객에 대한 홍보하고,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오는 고객분들한테 제 제품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에 참가하게 됐습니다. 물과 빛을 스스로 관리하는 스마트 식물 재배기와 수확된 농산물을 자동으로 운반하는 시스템 등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농업 기술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스마트 농업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올해 스마트팜 코리아에는 국내외 100여 개 업체가 250여 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인터넷으로만 찾아보는 거랑 실제로 박람회에 와서 보는 거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고, 첨단 기술이 제가 찾아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. 해외 바이어 참가율이 지난해보다 10% 이상 늘었고, 동남아권과 교류를 늘리며 행사의 전문성이 높아졌습니다. K 스마트 농업의 현재와 미래, 세계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세미나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대부분 이러한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잘 가공해서 농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올해 사회를 맞는 스마트팜 코리아는 14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이어집니다. KNN 김동환입니다.